하이라이트 이겁니다. 안방 예술이야. 조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트리퍼.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샤워부스가 물이 조금 생. 누구세요? 어머, 오셨네요. 짝꿍. 아유, 너무 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요, 여러분. 어서 오시죠. 나 목욕도 하고. 아, 우리 여기서 잠시만요. 여기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까꿍. 까꿍. 받침이들. 밑자는 관정 언니 드디어 이사하고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든 건 내가 힘들었지. 아,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. 다다다다다. 그 음악은 어차피 사실 거실 전에 이제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또 감독님이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. 스킵해서 가셨어요. 저희가 알아요. 자, 이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. 딱 들어가시면 이제 이쪽에 싹 이제 옷 같은 건 이제 우리 남편 옷 제 옷 이렇게 싹 정리가 돼 있고, 사실 이 집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격자무늬로 된 게 이 집의 포인트예요.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. 우리 남편 여기 이렇게 딱 정리된 거 이런 거. 근데 이제 여러분, 난 사실은 이거 당근에 올릴 건데 후식도 보면 사주실래요? 이거 우리가 유튜브 한다고. 아니 이거 나 저기 나 와니TV 할 거야. 이거 아니, 할 거야. 아니 나 너무 처치 곤란. 당근마켓 온도. 온도? 나 지금 거의 37도 다 돼가요. 당근마켓에 왜 온도가 있어? 아, 내가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한 평가를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해준 거지. 몇 도가 만점이야? 몇 도가 만점이야? 야, 40도 되면 죽지. 그건 아니고 적당히 우리가 따뜻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? 돈도 잘 깎아주고 빠른 납작에 그리고 갖다두죠. 갖다두죠. 우리 앱에서 100에 샀으면 20에 팔아. 맞아. 그럼 뭐 온도 금방 맞춰줄까? 봐. 이 거울은 사실은 전집에서 입구 쪽에 점집? 아, 전집. 크리스탄이라니까. 전의 집에 이제 입구 쪽에다가 설치했던 건데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내가 내돈내산이라서. 근데 이거를 갖고 왔는데 사실 둘 때가 이 집에서 애매해요. 그리고 나중에 요거... 당근마켓에 나타날 수 있어요. 조용해. 길어지면 자, 그래서 이제 상대 바로 건너편에 화장실. 제 화장실이에요. 네. 이런 장들 보면 이런 사실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또 일단은 그냥 뒀어요. 옛날 집들은 창이 깊어서 수납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집은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이 타일 보면은 완전 옛날 느낌이잖아요. 요즘에는 거의 다 뭐 시크하게 뭐 그레이 아니면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이 느낌이 오빠 응?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. 아니 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샤워한다고. 그런 걸 살렸어요. 왜냐하면 이제 옛날 느낌을 오빠 진짜 커튼 치고 샤워하는 게 훨씬 물이 안 튀게. 저는 건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매트를 깔고. 이 커튼 때문에 내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한번 혼났었잖아. 얘기 길어져. 가자. 자,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습니다. 어디서 거실을 공개합니다. 따라라라라. 진짜 여러분 너무 부티나죠? 난 너무 좋아 이 부티. 뭔가 성공의 느낌. 여러분 내가 왜 성공의 느낌을 하냐면 소파는 일자잖아. 근데 이렇게 기역자로 꺾였다는 건 평수가 넓다는 얘기거든. 로망이었어. 꺾이는 거. 기역자를 이렇게 해서 사실 그림 포인트는 내 그림을 내가 되게 뭔가 졸부 느낌 많이 나죠. 왜냐면 내가 그림을 모르잖아. 그래서 예쁘고 화려한 걸 시킨다 근데 너무 과해. 약간 스키틀즈야. 스키틀즈. 바꿀 거예요.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요건 좀 잊어줘요. 옛날 구조라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가시죠. 뭔가 키즈카페 분위기 나죠?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돈을 많이 쓴 부분이 페인트 칠 한 거. 그게 한 180만원 들었나? 거실벽 그리고 장. 근데 이게 되게 싸게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많이 들었고 조명이 사실 돈이 많이 들었어요. 이거 조명. 전에 조명은 제가 한번 사진으로 좀 보셨죠? 에이, 많이 부지기가. 여러분 근데 이거 조명이 이것만 든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조명 이것도 바꾼 거예요. 원래 조명 내가 나중에 이것도 보여드릴게. 이거는 별로 안 비싸요. 이게 조명이 하나에 3만원 막 이렇거든요. 근데 이 조명만 바꿨는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.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조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벽 도배랑 페인트칠 해놓고 조명만 싹 깔아도 진짜 다른 느낌이 나요. 사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보이세요? 기가 막히죠? 아이가 테리가 이렇게 놀 때 테리를 지켜보면서 부모들과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. 아 진짜. 아 여기는 인정. 여기가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돈이 모인다. 그렇지. 재석 오빠랑 원래 같은 동이었잖아. 재석 오빠와 옆동이다. 그 기운을 끊을 수 없다. 여기까지 따라왔다. 오케이. 오케이. 분해라는 느낌. 원래 3층이었잖아.
3층이었지만 원래 3층이어서 좀 약간 공원뷰? 정원뷰였다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대출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온 거잖아요. 지금 올라온 거야? 6층. 그럼 이 정도면 됐지. 이 정도면 이제 나는 지금 목표를 다 이뤘어. 내 꿈을 다 이뤘어. 아 그래? 어. 우와,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이게 우리 집이 아니야. 또 다른 목표를 줬어. 근데 오빠 그러더라. 쓰는 동안만큼 우리 집이지 뭐. 그렇지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다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. 이제 성공했 너무 좋다 지. 근데 아 여러분 자,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걸 내가 다 참고 이런 걸 다 내가 이렇게 커버하면서 이렇게 딱 아시잖아요. 그래서 솔직하잖아요.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혹시라도 여기 살면서 교만해지거나 변하거나 건방져지거나 초심을 잃었다. 그럼 내가 바로 저기 미관 지분을 다 인수합니다. 아니 조용히 봐.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겸손하게 여러분들께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세요. 네, 관심이 여러분이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옆에서 하고 있어. 오빠 말하기만 해. 나는 근데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. 왜냐면 사실 잘나고 잘 못나고 그 기준이 나 겸손한데 오빠는 너무 겸손하지.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따라라라란 안방에서도 한강뷰 짜잔. 이 안방이 예술이야.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없어요. 전등이 없어요. 여기 화장실 예술이야.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예술이죠. 이런 타일은 진짜 옛날 느낌. 또 이제 언능에서 있는 게 있다고 했죠? 샤워부스가 고정이 안 돼서 물이 조금 셉니다. 물이 좀 세요. 실리콘 샀잖아. 예, 맞아요. 좀 물 세 안 세게 실리콘 샀고 그럼 사는 거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오시면 오빠. 드레스룸 진짜 옛날 느낌 나죠? 짜자자자잔 바로 연결된 게 이제 이런 창. 이것도 페인트 칠했어요. 깨끗하게. 참고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책이 많이 없어. 책? 아니 이 정도면 많지. 아, 아, 이 정도면 많은 거야? 높게는 지금 10개 넘잖아. 큰 놈이야. 얻는 게 있지만 잃는 게 있는 것도 하나. 이 방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못 느끼셨죠? 이제 뭐 땀이나 그러지 마세요. 혹시 어? 덥지? 미안하다? 혹시 알고 있어요? 에어컨이? 없습니다. 에어컨이 없어. 아, 저 이거 설치를 알아봤는데 이 방은 설치 불가. 네, 문을 열고 저쪽 방에 있는 에어컨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짜라라라잔 붙박이식의 화장대. 전 주인이 원래 여기 뭐 와인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해놨대요. 근데 화장대 옆에 와인이라 아 괜찮네. 다 이해할 순 없어요. 하지만 어차피 우리보다 부자잖아. 사큘레이터를 돌려서 일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땀이 좀 나잖아. 난 그게 사우나처럼 좋더라고. 그래서 바로 나는 원래 했잖아. 에어컨을 켜도 땀이 나거든?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우리 뭐, 나온 상관없다. 전기세 아프고 그럼 금방 부자 돼요. 자 여기는 우리 남편 방. 그 방 안 만들어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그러니까. 네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둘 데가 없어. 둘 데가 없어. 어쩔 수 없이. 근데 나는 이 방이 생겨서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. 뭐?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모니터 방향이 그렇게 지금 왜? 목표 나 이유는 안 돼. 아니 나 하늘을 보면서 촬영 끝나면 요걸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내가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. 아 그래? 어때? 그래 그럼. 그래. 엄마 촬영하는데. 자다 일어났어? 선생님 안녕했어? 아 나가라고. 아 나가라고. 안녕. 테리야 테리방 소개해줄 수 있어요? 어서오세요 이모 삼촌들. 테리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 이모들. 안녕 삼촌들. 어서오세요 테리방에. 이쪽은 테리 장이 있고요. 책으로 익히는 논이 되니 테리 옷은 여기다 이렇게 수납해 놨죠. 테리 혼자 입고 싶은 것 같은데 혼자 있을까? 그래 그래 가자. 이모 삼촌들 테리 혼자 입고 싶대요. 우리는 나갈까요? 테리 그럼 여기서 쉬어요. 어 엄마 우리 나갈게요. 어, 엄마 같이 가요. 어, 그래, 엄마 같이 가. 테리 우리 이모 삼촌들 주방 구경 시켜주자. 우리 다라라라라. 옛날 이 아날로그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저는 클래식하고 되게 공주풍.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는 이 가운데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핑크색이야. 보다 보면 되게 귀여워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짜잔 설거지를 한강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. 냉장고 이거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요거를 굉장히 선호한대. 요즘에는 그 비스포크 다 하잖아. 아, 이거 우리 신혼부부야? 우리? 3년이면 뭐 아, 중견은 아니잖아. 아 중견부부는 아니니까 이게 키친피스로 하면 이거 안 튀어나오게 딱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.
그래가지고 조금 욕심을 내봤어. 왜냐면 인테리어 힘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였지.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였어. 나는 밑에 그레이, 위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 느낌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지금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. 소재가 새틴이야. 조금 차분하고 고급지고 인테리어에 힘을 줄 수 있는.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셋이니까 쓰지만 나중에 또 낳고 하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고민했다? 근데 역시 삼성이야. 왜? 모듈을 또 짜서 연결을 할 수가 있대, 냉장고. 아 진짜? 아 옆에다가? 어, 계속 추가가 되는 거야. 아 진짜? 이거 되게 계속, 좋네? 하여튼 냉장고 정리 좀 해, 오빠. 오. 아 수박 사왔어. 아니 오빠 근데 문제가 있어. 뭔데? 김치를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돼. 여기는 그냥 냉장고, 김치 냉장고가 돼 있어요. 아 이 안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어? 당연하지. 어디? 잠금 풀림 저거 3초 눌러봐. 어? 풀렸지? 그러면 이게 맞춤 보관실이야. 여기는 김치 냉장고도 되고 냉장실도 되고 우리 아~ 옵션에 따라서 여기다가 김치를 넣어야지. 아, 내가 좋아하는 거. 아빠야 부르잖아. 아빠야. 혜리가 여기 김치 넣을 수 있어요? 나 이거 마음에 들어. 어쩌라고? 아니 이런 거 마음에 들어. 아니, 그러니까 나도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자꾸 마음에 들어 나는. 아니 난 사실 인테리어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우리 F가 오빠, 없고. 어? 삼성이야. 아 그러네. 타고 와야 해. 지금 삼성한테 어디다 대고. 제가 SS 되게 좋아해요. SS 삼성. 아 삼성? 그거. 중요한 건 오빠. 중요한 건 또 뭐야? 수박. 수박을 넣어야지 시원하게. 이게 트리플 냉각이 돼. 트리플은 뭐야? 원, 투, 3. 트리플. 아 원, 투, 트리플이 아니잖아. 싱글, 더블, 트리플. 트리플. 오 맞아. 오 그치? 맞아. 어, 나, 맞아. 이걸 생각하고 있다. 나 수능 때 배웠다. 기억나 지금. 어, 각자 이렇게 독립 냉각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안 올라오지. 김치 냉장고 냄새가 안 올라오지. 트리플. 유학생. 어우 소리. 이거 내 돈 주고 샀다. 아니네 우리 아이코 돈으로. 내 카드로 샀다. 아 그러네. 자 우리 관심 여러분들 인선집들이 어떠셨나요?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. 정말? 아 관심 전체를? 정말 그냥 내가 어떻게 들어왔대. 그건 아니지. 나 힘들어. 밥 자리 그리고 힘들고. 여러분 우리 새 집에서 잘 살아볼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 필수! 고고! 띵! 띵!